좋은 아침입니다. 다섯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목 상태는 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감기도 점점 나아지고 있어서 저녁에 자는 중간에 깨는 경우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제 아침인데 안개가 지금 잔뜩 꼈네요. 내가 저녁에 노을이 굉장히 예쁘게 진다는데 어저께 못 봤습니다. 운이 좋게도 혼자서 거실을 썼습니다. 주인집의 거실인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좋은 딜이었고 저녁도 맛있었고 아침에 커피도 마시고 이제 짐 다 싸고 출발합니다. 오늘 날씨가 좀 더울 것 같아서 물을 좀 많이 채웠더니 가방이 좀 무겁습니다. 지금 8시가 살짝 8시 10분 정도 된 시간인데 안개가 자욱합니다. 오늘 해가 쨍쨍한 날이라고 했으니까 안개가 걷히고 해가 쨍쨍해질 것 같네요. 그 전에 최대한 많이 가서 해가 최대한 쨍쨍할 때는 살짝 쉬는 걸로 쉬면서 어디까지 갈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투이까지가 한 18km 그 큰 도시, 그 다음에 그 다음 큰 도시가 보리뇨라는 곳인데 한 34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투이까지는 너무 짧은 것 같고 보리뇨까지는 좀 너무 긴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스페인에 들어가고 길이 점점 합쳐지면서 숙소를 잡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걷고 싶은 만큼 걷다가 알베르게나 숙소에 연락하면은 웬만하면 자리가 있었고 자리가 없더라도 다른 숙소에 자리가 꼭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센트럴 루트, 코스트 루트 그다음에 스페인 다른 지역에서 시작하는 시민들과 이제 산티아고까지 거의 겹치는 경로가 나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약을 하고 다녀야 합니다. 확실히 스페인 쪽을 좋아하고 하니까 숙소 옵션이 많아지긴 했어요. 근데 가격도 살짝 올라가는 것 같고 예약이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같은 가격대에 비해 지금 코스트 루트에서는 15유로다 해도 뭐 이불도 나오고 침대도 되게 괜찮, 새거였고 괜찮았는데 아마 이제는 딱 베드만 주는 그런 알베르게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돈을 30유로 이상 되지 않는 이상 저는 몸 컨디션은 점점 올라와서 아직 100%는 아닌데 그래도 지금 산티아고 여정 중에서는 최고조입니다. 포르투갈 도착 첫날 심하게 몸살을 앓아가지고 완전 컨디션 다운된 상태에서 첫날 걸을 때 또 그 가방을 잘못 메서 다리에 부담이 많이 가는 쪽으로 해가지고 그때 근육통이 좀 있었는데 둘째 날부터 바로 잡고 하니까 오히려 걷는 속도랑 걷는 거리는 매일 늘고 있는데도 다리는 매일매일 회복되고 있는 감기도 점점 나아지고 있고 그래서 잠도 잘 되니까 회복도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어디로 가는 거지? 지도가 표가 없네요. 이쪽 직진인가? 아, 이쪽으로 가라고 돼 있네. 예, 바닷골을 찾을 때는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경우도 있는데 좀 멀리 봐야 될 경우도 있어요. 오늘은 뒤까지 가던 오포리뇨까지 가던 일단 포르투갈을 벗어나서 스페인으로 들어갑니다. 유럽에서 이렇게 지상으로 국경을 넘어보는 게 처음이라 살짝 긴장도 되는데 목표에 문제 없기를
다행히 국경 건너기 전에 감기 기운 잃고 뭐 다 없어져서 다행입니다. 혹시나 괜히 걸릴 수도 있었으니까. 이런 성당들이 동네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걸 다 거쳐서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제일 예전에 필그림들이. 자, 또 생각 없이 어차피 하나 보고 일단 안 보이는데 그냥 막 걷다가 길에서 또 한참 벗어났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면서 다시 필그림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일찍 일어나서 걸어도 멀리 못 갑니다. 길을 자꾸 헤매기 때문에. 내리막길 왔던 거 다시 또 오르막길 가고. 아침부터 체력 있을 때 제대로 잘 갔어야 하는데, 아이고 힘듭니다. 아침부터 출발하기 전에 물을 채웠는데 물을 다 채우고 물 또 반통이 또 있었어요. 또 그 반통은 가방에 둘 데가 없어서 들고 다니기 애매할 것 같아서 그 물 두 통이면은 1.5리터 살짝 안 되는 통인데 그 정도면은 뭐 다음 가게 나갈 때까지는 충분할 것 같아서 그냥 빨리 마시고 그 반통 남아있던 거를 그냥 마셔버리고 왔는데, 그랬더니 지금 화장실이 급한데 계속 동네길만 걷고 있어요. 지금 화장실 갈 데가 없어. 그리고 물을 채워와서 그런지 1.5kg? 1.25kg 정도 무게가 늘은 거잖아요, 가방에. 그 차이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어깨가 살짝 더려오기 시작하네. 여태까지 이런 일 없었는데, 첫날 빼고는. 이 성당 안쪽으로 걸어가라고 길이 되어 있네요. 아까 저 여기서 이 성당에서 벨이 울렸는데 엄청 멀리서도 잘 들리더라고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걸 듣고 이렇게 다 모였겠죠. 여기까지 오면서 중간중간 이런 요거보다 좀 작은 성당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 조그마한 동네에도. 이제 어디로 가는 거지? 여긴 도장 안 찍어주나? 아, 이쪽은 길이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아, 근데 화장실 여기 하나 있네. 좀 규모가 있는 성당들에는 화장실 하나씩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 나무 사이로 햇살이 들어오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계속 이렇게 한적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산속을 걸어서 기분이 아주 상쾌합니다. 근데 좀 배가 고프네요. 지금 시간이 한 9시 40분쯤 됐는데도 아직도 안개가 다 개지 않았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는 보일지 모르겠는데 입김이 나요. 그래서 지금 반팔로 다닙니다. 이 정도 추운데. 근데 춥질 않네. 그 첫날은 진짜 몸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요거보다 훨씬 따뜻하고 훨씬 더 많이 껴입고 했는데도 많이 엄청 추웠거든요. 또 너무 껴입으니까 덥고 벗으면 춥고 그걸 좀 고생했는데 몸이 마음에 회복되고 나니까 요 정도 입김이 나오는데도 이렇게 반팔 입고 다녀도 시원한 정도? 네, 딱 걷기에 딱 만나고 좋습니다. 지금 등에는 좀 땀이 외쳤는데 가방 벗으면은 엄청 추울 것 같아요. 또 언제 그때는 이제 또 잠바 같은 거나 겉옷을 거쳐줘야겠죠. 이래서 그 제가 봤던 미니멀 채널에서 산티아고를 걸을 때 마지막 다섯 번째 걸을 때는 이 등으로 매는 가방이 아니라
옆으로 매는 에코백을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설명도 하셨고, 이 등 젖었다가 다시 가방을 빼야 하는 느낌, 쉴 때 추운 느낌, 이런 걸 없애려고. 그래서 최대한 가볍게 해보려고 했는데, 역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듯이. 그래도 이 정도로 만족합니다. 안녕. 이런데 길가에 두 마리, 세 마리 무한히 이런 데서 좀 위험하지 않나? 철도 바로 옆이고 차도 옆이고. 저 한 마리는 줄이 묶여 있는데 나머지는 줄이 안 묶여 있는데, 아, 묶여 있구나. 안녕. 지금 걸으면서 갑자기 든 생각이, 지금 페이스대로라면은 오늘 금요일이니까 금, 토, 일, 월?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날 아마 산티아고에 도착할 것 같아요. 월요일로 도착하면 월요일 오후, 화요일로 도착하면 화요일 오전,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걸어서 가는 것들은 일부러 차를 렌트하든 버스를 타든 일부러 시간을 내서 와야 되는 곳이잖아요. 포르투나 리스본 같은 경우는 비행기 타고 경유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곳을 목적지로 삼아서 가기에도 편하고, 이런 데는 오기 힘든 곳이니까, 원래는 최대한 빨리 끝내고 그런 데 가서 그냥 쉬면서 있으려고 했는데, 지금 드는 생각은, 솔직히 이번에 다시 포르토에 도착해서 하루 종일 머물면서, 여기서 포르토가 좋아서 다시 오긴 했는데, 원래 있던 도시 생활이랑 별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오늘부터 조금씩 가되, 여기를 지금은 아침부터 해지기 바로 전까지 계속 걸었기 때문에, 또 눈 뜨면 출발하고 도착하면 씻고 자고, 이거의 반복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사람, 여기 지금 순례자들을 보니까 한 2시, 3시면은 숙소에 들어와서 정리하고 동네 구경하고 음식 해먹고 동네 레스토랑 가서 먹고 그러는 것 같아요. 2위까지만 가고 거기서 머물고 동네 구경을 좀 하고 조금 짧게 짧게 이동을 하는 게, 이동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이게 이제 스페인 쪽으로 넘어가면은 포르투갈 해안길, 그다음에 내륙길이 만나기 시작하고, 좀 스페인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이제 다른 지역에서 출발하는 사람들도 만나기 시작해서 숙소 잡기가 점점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그냥 그때부터는 그냥 미리 다 예약을 해놓고 조금씩 조금씩 가면서 좀 그 동네를 즐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스페인 시골 동네는 거의 뭐 이런 순례길을 걷지 않는 이상 다시 올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쪽으로 한번 점심을 먹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동네 성당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게 성당 이름이지 않을까 싶네요. 라르고다 이그레자. 대부분 다 생긴 게 비슷하고 되게 새 것처럼 보여요. 망가졌다가 다시 지은 건지
최고의 그냥 지은 것들인지 리모델링을 하는 건지. 깜짝이야. 10시 반인데 왜 올리지? 이 박힌 돌들을 보니까 호주 농장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나는데요. 제가 호주 용과 파인애플이랑 용과를 둘 다 다루는 농장에서 일할 때 어느 한날 이제 일이 별로 없어서 다른 친구를 도와준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캐나다 알버타 쪽에서 온 친구였는데 그 기계로 주변의 흙을 조금 파주면은 사람이 이거를 옆을 이렇게 잡고 들어 올려서 빼는 작업이었어요. 근데 이 돌이 저 무거운 걸 저렇게 유지시키려면은 3분의 1 정도는 박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혼자서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 힘들까봐 아마 이게 좀 일이 좀 적은 저를 불러가지고 도와주라고. 근데 저게 엄청 무거워서 안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파줘도 이게 다 파준 게 아니기 때문에 힘으로 좀 뽑아내는 그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 손잡이도 없이 옆으로 잡고 위로 올려서 빼려니까 저런 큰 돌을 무식하게 엄청 힘들더라고요. 나중에는 그 친구가 제가 도와주는 것보다 자기가 혼자 하는 게 나겠다 하면서 혼자서 엄청 열심히 뺐거든요. 이제 일을 하면서 가끔 이제 신입들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고용주 입장에서는 한 명을 더 붙여줬으니 일이 더 수월해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입장에서는 도움 안 되는 사람이 왔기 때문에 혼자 바쁘게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오히려. 그 친구도 아마 그때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갑자기 그런 지역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조용한 길을 걷고 있으면은 솔직히 호주나 여기 지금 여기나 캐나다나 이렇게 보면은 어딘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캐나다에도 훨씬 오래 살았는데 이렇게 조용하고 차분한 상황에서 날씨 따뜻할 때 이렇게 이런 데 걷고 있으면은 캐나다는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 호주가 자꾸 생각이 나요. 캐나다에서는 도시에서만 살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따뜻하고 이렇게 새소리 들리고 이럴 때 걸을 때 보면은 호주가 많이 생각납니다. 이제 포르투갈에서 마지막 도시와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도착하면 12시 될 것 같아서 점심을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지금 중간에 물을 계속 마셔가지고 무게를 많이 줄여놨습니다. 그랬더니 좀 어깨에 부담이 좀 덜 되네요. 저긴가? 어느 쪽이지? 갑자기 저기 표시했구나. 이쪽에 걷고 있는 두 분이 있는데 저기 카페에서 필그림 메뉴가 있길래 좀 사진 좀 찍으면서 먹을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저를 지나쳤거든요. 근데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포르투갈 사람 같지 않고 인도 쪽에서 오신 분들 같은데 신기한 게 예전 같았으면은 동양인을 봤으면은 중국말로 하거나 일본말로 인사를 했을 텐데 안녕하세요가 먼저 나오는 거 보니까 한국에서 일을 했었거나 아니면은 그만큼 한류가 널리 퍼져서 이제 동양인을 보면은 한국인을 먼저 떠올리는 이런 상황이 된 건가 싶네요. 저 위에서 걷다가 차도만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내려왔더니 가는 길이 맞다고 지도에 뜨네요. 성 같은 거를 지나가는데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렌샤? 발렌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쭉 이쪽에 따라서 식당들이 있는데
식당을 찾아서 들어가기는 좀 그렇고, 걷다가 나오는 보이는 식당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벽을 따라서 이렇게 물 흐르는 이런 것도 있고, 와, 이쁜 동네네요. 안녕. 와, 식당들을 지금 몇 개 지나치긴 했는데 좀 너무 비싸 보이는 식당들이라서 일단 그냥 지나치고 좀 더 가보기를 합니다. 아, 우산 5유로 주고 샀는데 여기 하니까 3.5유로네 아직 쓰지도 않은 우산인데. 예쁜 이런 거 하나 사고 싶네. 이제 여태까지 성 안에 있었고 성 바깥으로 나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와, 이쁘다 여기. 지금 횡단보도 빨간불이니까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냥 걷네요. 차가 안 와서 그런가? 아, 이런 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 보이나 봅니다. 식당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메뉴 주면서 들어오라고 하는데 저한테는 그냥 웃기만 하고 눈인사만 하고 들어오란 말 안 하네요. 아, 여기가 알렌카라는 동네가 굉장한 투어 어트랙션이네요. 이런 것들 많이 팔고 관광객들 되게 많고 스페인 쪽에서 많이 놀러 오는 것 같아요. 가까우니까 식당들이 되게 고급져 보이고 음식 가격이 좀 나갑니다. 기본 13유로에서 20유로까지 왔다 갔다 하네. 필그림 음식은 찾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스틱이나 옷 같은 거, 뭐 침낭? 침낭이 있나 볼까? 뭐 식당 적당한 걸 골라서 먹고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관광지역은 오래 있어봤자 비싸기만 하고. 배가 고파서 지나가다가 그냥 메뉴만 보고 들어왔는데 좀 비싼 데를 들어온 것 같습니다. 메뉴 하나 19유로 이런 식으로 하네요. 지금 물 시키고 콜라 시키고 음식 시켜서 아마 총 25유로 정도 할 것 같은데 큰일 났습니다. 아까 그냥 쪽 카페에 모이거나 아까 필그림 메뉴 있을 때 그거 먹을 걸 그랬어요. 굉장히 큰 곳입니다. 코카콜라 제로 병에 들은 거 처음 봅니다. 근데 시푸드 라이스를 시켰는데 뭔가 대단한 걸 시켰나? 뭐 이런 걸 막 갖다 주네. 햄버거를 시켰는데 뭐 어려운 걸 주문했나 봐요. 시간이 오래 걸리네. 빨리 먹고 빨리 가고 싶은데. 음식이 나왔습니다. 오, 뭔가 좀 양이 엄청나 보이는데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들어있지? 새우. 이게 조개도 들어있고 새우도 있고 게도 있고 맛있는 건 아주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제가 새우 까먹거나 게를 사 발라먹거나 이런 거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잘못된 선택이네요.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 쓸데없이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먹는데 해물밥, 물, 콜라, 빵 해서 총 22불 65센트 22유로 65센트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적게 나왔네요.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두 명이 먹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 대로 가격대 보면은 아주 괜찮은 가격이라고 보입니다. 점심을 해물밥으로 먹고 나왔습니다. 양이
엄청나게 많네요. 걸으면서 먹을 만한 양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포르투갈 와서 먹고 싶었던 음식 중 하나 중이었기 때문에 가격은 좀 나갔지만 상황은 좀 맞지 않았지만 어차피 먹어야 할 음식이었기 때문에 아주 잘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이게 한 2, 3인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든 꾸역꾸역 다 먹고 나왔고 먹으면서 숙소를 어디로 갈까 하다가 투이, 오늘은 투이까지만 하기로 하고 숙소를 예약했습니다. 여기서 투이까지는 한 3km? 오늘은 그 정도 가면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2시쯤 됐으니까 30분, 40분이면은 도착할 것 같습니다. 투이를 지나가면은 다음 숙소까지가 너무 멀어요. 오포리뇨? 라는 데까지는 또 16km? 17km를 더 가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가고 싶지 않아서 그냥 투이에서 멈추기로 했습니다. 동굴로 들어가네요. 시원하다.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내리막길이 오르막길보다 더 힘듭니다.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더 발가락이나 발바닥에 상처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물집 잡히거나 쓸리니까 이게 내려가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이상하게 이런 철도를 보면은 그냥 사진 찍고 싶어요. 그냥 지켜보고 싶어요. 예, 목적지가 짧으니까 아직 2시 반밖에 안 됐는데 목적지 거의 다 왔으니까 여유가 생겨서 그런지 이런 걸 차근차근 구경할 여유가 생기네요. 지금 저 뒤에 있는 카페 어저께 같이 숙소에 머물렀던 여자 벨기에 여자 두 분이 있는데 저보다 늦게 출발했거든요. 근데 저기에서 지금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제가 식당에서 거의 1시간 반 정도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넘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필그림들은 저런 카페나 좀 싼 곳에서 간단하게 빵 조각이나 커피 한 조각 이렇게 하는데 제가 너무 사치를 부렸죠. 식당에 들어가서 제대로 된 음식 요리를 먹고 물을 시켰는데 또 병에 든 물을 주네. 올라가서 이 다리를 건넙니다. 이제 오. 아, 여기가 이제 포르투갈 건너가면은 스페인 그런 건가 같은데 저기.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포르투갈 국경, 포르투갈과 스페인 국경에서 이 다리를 건너면은 스페인입니다. 다리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제 포르투갈에서 스페인으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포르투갈에서 스페인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반쯤 지나가면은 스페인이겠죠? 에스파냐 스페인으로 넘어왔습니다. 경찰차가 많은 거 보니까 여기서 이미그레이션 같은 거를 통과해야 하는 건가?
스페인에서 보는 포르투갈 쪽 에스파냐 스페인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경찰차가 엄청나게 많이 보이네요. 여기 와서 뭘 해야 되나? 그냥 가 되는 건가? 딱히 뭘 여기 들어가서 뭘 해야 되는 건지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스페인에 들어오니까 이런 큰 사인들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투이 지금 스페인에서 이 다리를 포르투갈 다리를 건너왔고 저기 포르투갈 지금 시간이 이제 3시인데 투이 도시 지금 센트럴 지역에 거의 다 왔습니다. 제가 오늘 출발할 때 투이에서 멈출지 여기서 17, 18km를 더 갈지 고민을 하면서 일단 무조건 빨리 걸었거든요. 마음속으로는 아마 여기서 쉬겠다, 이 투이에서 쉬자 라고 이 무의식 속에서 자리 잡혔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름 빨리 온다고 했고 뭐 중간에 뭐 이것저것 찍느라고 멈추다 하다 식당에서도 한 시간 있다가 했지만 그 오포리뇨까지 가기에는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결정을 안 했고 최대한 일찍 가서 뚜이 도착하는 시간 봐서 결정하자. 솔직히 처음에는 뚜이를 한 12시 1시쯤 도착할 줄 알았어요. 이게 한 17km밖에 안 되니까. 근데 지금 3시가 넘었는데 3시 되는데도 아직 도착 못했으니까 무의식 속에서는 뚜이를 아마 오늘 휴식실을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밥 먹으면서 숙소는 예약해 놓은 상태입니다. 염소인가? 한 마리가 지금 줄이 뿔린 채로 혼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 괜찮은 건가? 차도 오는데. 차 오니까 지금 어떻게 피하네. 너는 소인가? 아이고 미안. 여기서 10시 먹고 있었는데 10시 먹고 있다가 제가 촬영하려고 하니까 사람 기척 소리 듣고 도망가네. 뚜이는 들어오자마자 오르막길 항상 이 마지막 1-2km가 제일 힘듭니다. 숙소까지 마지막 1-2km. 30km를 걷는 날이건 17km를 걷는 날이건 자전거로 20km를 가던 80km를 가던 100km를 가던 항상 마지막이 제일 힘들어요. 자전거 여행할 때도 100km 갈 때 80km 지점 100km가 목적이면은 80km 갈 때도 별로 안 힘든데 50km가 목표인 날에는 45km 넘어가면 힘들어집니다. 일단 마인드 의식 속에서 나오는 거겠죠.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성당이 보입니다. 이 성당 앞에 카페들도 많이 보이고 아씨 여기서 먹을걸 훨씬 멋있는데. 가격은 계약도 비슷하네. 네
가격 비슷하면 뭐 뷰 좋은 데서 먹는 거. 이 감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래된 건물 사이에 페리오 차는 안 지나다니고 오르막길 올라온 보람은 있네요. 뷰가 멋있습니다. 예, 호스텔 도착. 제이콥스. 오, 건물은 이쁩니다. 아, 지금 짐을 다 풀고 샤워를 하고 체크인 계산까지 마치고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 50분. 원래 평소대로 하면 아직까지 한참 걷고 1시간 정도 더 걸을 시간인데 내일 거, 그 다음날 거까지 숙소 다 예약하고 짐 정리하고 샤워하고 하고 나왔는데 이 시간이네요. 아까 좀 대충 들어가서 잘 정리 안 해드렸는데 여기 들어갔을 때 리셉션에 전화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 번호가 포르투갈에서 받은 거라 될지 안 될지 몰랐는데 일단 전화를 해봤더니 다행히 전화가 됐어요. 전화가 되고 코드를 알려줘서 코드를 찍고 올라가서 도장도 찍어주는데 도장이 있길래 그냥 제가 직접 찍고 그 화장실이 보이는 데서 그냥 들어가서 샤워를 했는데 제가 갔던 데가 여자 화장실이더라고요. 그렇다고 치고 너무 거실이랑 너무 오픈 이렇게 연결돼 있어가지고 모르고 들어갔고 헤어 들어야 될 게도 있고 잘 돼 있다 싶었는데 여자 화장실이고 남자 화장실은 헤어 드라이기도 없고 샤워실도 완전 오픈이에요. 그냥 좀 차별 대우죠 이거는. 처음으로 일찍 걷는 걸 마무리하고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스페인으로 바로 넘어오기 직전부터 인터넷이 끊기더라고요. 데이터가 로밍이라고 들어서 근데 보다폰 이거 살 때 아마 스페인 데서 되냐고 물어봐서 된다고 했었거든요. 아니 왜 그렇지 하고 하다가 지금 여기 숙소 들어와서 와이파이 연결해보고 일단 로밍이라고 뜨길래 로밍을 일단 켜봤어요. 로밍을 켰더니 인터넷이 되더라고요. 이건 뭐 어차피 20불 딱 더 주고 산, 20불 주고 산 거라 로밍이 더 찾을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다행이 되네요. 지금 여기 풍경입니다. 어디 뭐 구경 갈 데 없을까 하고 여기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뒤에다 갑자기 큰 종소리 하는 거예요. 그 뒤를 보니까 이런 게 바로 있었네. 이런 걸 두고 어디 갈까 고민하고 있었네. 지금 그냥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 한잔 하려고 합니다. 일단 지도상으로는 동네에서 최대한 멀리 있는 곳을 찍었습니다. 가면서 구경하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노래 굉장히 좋습니다. 어차피 목적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 지도를 보고 그냥 가까운 번호부터 쭉 보고 갔습니다. 아 마켓이 보여서 그냥 아이스크림 같은 거 하나 먹으러 왔습니다. 아이스크림 같은 거 먹어본 지도 엄청 오랜만이네요. 제가 어떤 유튜버가 북쪽길 걷는 걸 봤는데 이런 데서 문어를 자주 사 먹더라고요. 맛있다고. 지금 문어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홍합이랑 그 조개 뭐 이런 것도 맛있다고 했었는데 문어를 되게 맛있었다고 했었거든요. 요건가? 그 막 짜장면
뭐 오징어? 문어? 아 이건 것 같기도 하고. 아 이런 건가 보다. 하나 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기도 있으니까 계속 가면서 있겠죠 또. 참 여긴 바닷가 쪽이라 있는 거고 내륙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건가? 왜냐면 이게 포르투갈에서 제가 못 찾았었거든요. 큰 마트에서도. 여기는 오자마자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이런 쪽에서 많이 파는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하나씩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어가 이 브랜드가 비싼 건가? 왜 이건 4.41호지? 딴 거는 1.89유로 훨씬 큰 사이즈 3.95유로인데. 아무튼 사서 내일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문어고 이거는 문어가 아니고 그런 비슷한 종류의 생물이네요. 아, 문어가 비싸구나. 이건 문어 인 올리브오일. 이걸로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싸네. 이 단어 이게 스캘럽이고 요거 오늘 아기 오징어. 틴타가 먹물인데 술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깔라마레가 오징어, 인텐타 먹물, 그 다음에 펄포가 문어, 그 다음에 세팔로포드라는 이런 문어 비슷한 그런 거. 아 오케이. 여기 물가가 싼 건가? 뭐지? 이런 거 1유로밖에 안 하고 큰 과자들 1.10유로. 뭐 오레오 같은 것도 이 정도 사이즈인데 1.6유로. 사이즈가 작아서 싼 건가?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 한 봉지에 1.45유로. 캐나다 물가가 미친 건가? 여기가 싼 건가? 포르투갈 쪽에서도 계란을 이렇게 바깥에 보관하던데 스페인 쪽에서도 똑같이 바깥에 보관하네요. 빵도 어마무시하게 싸네요. 이게 지금 하나당 0.39 해서 3개 1.17유로겠죠? 와 1.58유로. 마트에서 장을 봐서 먹어야겠네. 아, 이런 커피가 좀 땡겨서 커피 하나 사고 요거에 1.4유로 밀레 사고 한번 내일 먹어보기 위해 샀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여기 닫기 전에 닫기 전에 다시 한번 와서 내일 걸으면서 먹을 간식이랑 물 같은 거 과일 좀 사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길게 이동하기 때문에 중간에 식당에 안 들릴 예정입니다. 아까 숙소 가기 전에 트위 대성당을 지났었는데 지금 다시 나와 숙소 들렸다가 나왔는데 양말 안 신고 슬리퍼만 신고 나와서 안에 들어가기가 좀 그렇네요. 지금 정면에서는 학생들 수업하고 있어가지고 정면에서 촬영 못하고 있습니다. 옆을 사이드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옆에 컨셀러 이렇게 있고 아까 전에 성당 근처에 쭉 페리오에서 식사를 했는데 다 식당의 문 닫았어요. 3시 반인가 닫고 8시에 다시 옵니다. 5시간 동안 닫는다니 엄청난 것 같아요 진짜. 얘네
대충 기억도 한 것 같습니다. 아, 갑자기 맥주가 한 잔 땡겨서 숙소 밑에 바로 밑에 있는 맥주집에 가서 맥주 한 잔 하고 들어갈까 했는데 그냥 맥주를 마시고 바로 씻고 자고 싶어가지고 다시 마트로 와서 맥주 한 캔을 사서 거실에서 마시다가 정리를 하고 잘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 장보고 집에 안 들어갔던 상황이라서 아까 산 오징어가 그대로 주머니에 있는데 영수증을 버렸어요. 오징어가 안 흘렸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맥주를 사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맥주, 네, 술 가격은 잘 모르는데 잭 다니엘 큰 게 22유로, 발렌타인 15.16유로, 조니 워커 레드 레이블 16유로, 뭐 앱솔루트 버카 스몰업 이런 거 굉장히 싼 거 같은데? 캐나다에서 이런 걸 파나? 훨씬 비쌌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비싸 보이는 것도 되게 싸네요, 술이. 네, 잠을 보고 나왔습니다. 맥주 두 캔에 이거나 비스무리한 건빵 같은 거 하나 모을 텐데 네, 총 그렇게 산 것 같아요. 오늘 아주 먹는 게 돈을 많이 씁니다. 아까 빵을 사고 짧게 달리니까 좋네요. 애들이 축구를 하는데 이렇게 사면 많이 달리네요. 무회전 슛을 날리고 하는 딸인 애들이. 이곳은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네, 지금 숙소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문어 비슷한 거 안주를 샀고 맥주는 여기 에디션 같은 거 하나, 다음에 마호 하나. 이거는 아까 어떤 사람들이 엄청 사가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하나 사봤고 이거 아까 식당에서 산 물입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태까지 진짜 이 까미노를 생각하게 되면서 가장 궁금했던 요 통조림 맛. 문어는 아니지만 나중에 하나만 살 때는 문어로 사겠습니다. 오늘은 돈도 많이 쓰고 여러 개 한 번에 샀기 때문에 돈을 아끼기 위해서 이런 걸 샀습니다. 기름이 엄청 많이 나와. 맛있는 다주 그냥 바게트 긴 거 하나 사가지고 다를 때 요거 하나 사서 같이 먹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반도 이렇게 찍어 먹고.